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 리나리스 선수의 바디잽, 라이트, 그다음에 훅 들어가는 거, 그걸로 KO 시킨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부터 바디잽, 라이트핸드, 훅 들어가는 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강력한 바디잽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 동작의 익숙함을 익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대응을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게 익숙해졌다. 내 감각적으로 상대방한테 그다음 바디잽, 라이트핸드, 그다음에 훅 들어가는 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모션을 할수 있겠다 하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다운이나 두 번째 다운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배울 때 바디잽, 그다음에 라이트핸드가 허리 돌아가면서 이렇게 내도록 가르칩니다. 관장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 뒷손이 허리를 돌면서 내야지 좋은 뒷손이고 그렇게 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 리나네스 선수 친거 보시면은 허리가 안 돌아가고 팔이 나가잖아요, 팔이. 그런데도 다운 시키죠? 여기서 중요한 게 관장님한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허리를 돌려서 내는 펀치는 느리다. 그래서 가끔은 허리를 안 돌리고 팔로 내는 펀치를 쓸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펀치가 그 펀치예요. 바디잽 칠때 몸이 앞으로 쑥 나가면서 바디잽을 치죠? 그럼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허리를 굳이 안 돌려도 이렇게 팔로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바디잽 딱 치고 나서 상대방 얼굴이 바로 내 앞에 있다. 그러면 허리를 돌려서 내는 펀치지만은 힘이 오히려 더잘안 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로 바로 내는 거예요, 팔로. 어차피 앞으로 나가는 힘이 살아있으니까 바로 팔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리나네스 선수 두 개의 동작 보시면 전부 다 라이트 치고 바로 훅이 나가죠. 이게 세 개가 다 연결된 동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펀치를 군더더기 없이 바로 빠개내려면 이 세 개의 동작을 내몸한 흐름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컴비네이션 연습이 중요하고요. 지금 이것도 좀 다르게 변형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리나레스 선수의 라이트 핸드를 훅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훅은 아니에요. 이거 해설에서도 훅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거랑 비슷한 게 더블 뒷손이 있어요. 더블 투나 더블 어퍼 투 뭐 그렇게 섞을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더블 투, 투, 뭐 어퍼커 이렇게 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훅이 들어가 버리면은 치고 나서 둘러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서 가기 때문에 느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몸이 가는 경우에는 스트레이트나 어퍼컷 쳐야지 좀더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습하실 때 무조건 팔로만 쳐야지 그게 아니라 쭉 내는 그런 스트레이트도 연습하셔야 돼요. 허리를 돌려서 나가는 펀치가 강하고 정석적이지만은 그래도 팔로 바로 나가는 펀치가 더 빠르고 유용할 수가 있다.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체육관 가서 운동합시다.